자, 작년 합격자 선생님들께 지금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얘기 들어보려고 지금 모셨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작년 합격자, 경기도 합격자이고요. 지금 시흥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경기도 합격자고 지금 화성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 1차 합격하고 세 분이 같이 남자 선생님들 세 분이 같이 준비하셨는데 세분다 합격을 하셨던 이제 제가 자랑하는 섬남자 클럽의 이제 멤버 두 분이십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스터디하면서 같이 셋이 사실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1차 합격 그 통지를 보고, 결과를 보고, 그래도 커트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했다? 안전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었어서, 아,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제 방심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이제 해이해지지 않으려고, 상당히 의존도 많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음에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마인드도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순간에 최선 다하고 2차 할수 있는 만큼 공부할 만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스터디한 분들도 같이 그래서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붙을 사람이고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은 이제 뽑는 인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와 함께할 사람이고 앞으로 교직 경력을 같이 할 사람이니까 지금 같이 잘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경쟁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맨날 볼 사람들이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스터디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옆에 있는 지금 스터디원이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붙을 사람, 그리고 우리는 다 붙고,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했다고 시기 질투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 잘하시는 면모를 좀다 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스터디를 운영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일단은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맨날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아마 3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올해 4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쉬지 말고 정말 맨날 맨날 스터디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원에 나오는 날 제외하고는 모두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이제 대학교 강의실 빌려서 할 때도 있었고 스터디룸을 활용했던 적도 있고 학원이 만약 비면 학원에서 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좀 맨날 맨날 해야 된다. 이제는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만큼은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희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맨날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정말 맨날 봤던 것 같아요. 맨날 맨날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해이해질 시간이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리고 항상 그 2차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면서 살수 있었던 게 내일도 스터디가 있고 모레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 뭐 하다못해 이런 걸로 시작해서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뭔가 조금 더잘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려는 말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용도 좋아지게 되었던 게 아닐까 해서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학원 강의가 있었어도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하고 학원 가서 다시 하고 뭐 피드백 받고 그 다음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원 강의도 되게 열심히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스터디도 학원에서 잘 짜주셔가지고 잘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사실 두 세트 하긴 좀 힘들죠.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괜찮았던 것 그럼 같아요. 하루에 두 세트씩 하셨어요?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하루에 매일 두 세트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냥 이렇게 두 세트를 해야 될 날이 있으면 두 세트를 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책 같은 거, 이제 경기도는 정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책이
그래서 시책을 뭐 하루에 몰아서 뭐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깊이도 있으면서도 이제 양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스터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내용 같은 거 학습하실 때 면접이나 이런 거 내용 하실 때 뭐 분담해서 스터디에서 해서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그런 건 혹시 있나요? 내용 공부는 각자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 분담은 따로 안 했던 네, 기억은 해요. 분담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 이제 봤었던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 답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교재 이런 거에 나온 질문들 보면서 결국엔 그러면은 답변할 내용이 어느 정도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 일주일 남을 때였나요? 일주일 남을 때 저희가 예전 기출, 그러니까 전년도 기출, 19년도 기출부터 저희 기준으로 19년도 기출부터 몇 5-6년 차까지 평가원 지역, 서울 지역, 경기 지역 할 거 없이 다 거기 있는 문제를 하루 동안 다 봤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연습, 그러니까 대답을 다 해본 건 아니고 여기에 키워드라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이제 서로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내용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작성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그래서 그때 아마 답변할 내용들을 다 어쨌든 저희는 영어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모든 아마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만든 건 아니고 그 대답에 대한 키워드들을 다 단어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문제, 어떤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결국엔 대답할 내용이 좀 좁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오전에 일단 4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에 원래 하는 스터디에서 이제 수업시험 면접 세트를 하고 그 다음 오후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키워드 정리하는 거라마 이틀 동안? 하루가 이틀인가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답변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제 집단 토의는 이제 팀 간의 케미 같은 것도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좀 이상한 질문을 막 하신다든지 답변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집단 토의가 없고 개별 면접만 잘 준비하시면 되니까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게 이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지금 면접이 조금 더 사실은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접하면서 조금 이제 이런 건 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거 좀 주의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면접이라는 게 영어로 해야 되는 면접도 있고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는 면접도 있는데 문장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든 한국말로 얘기하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채점관 여러분들만 이제 분들만 설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내가 전공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단어,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도 사실 못 알아들으실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키워드는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짧지만 좋은 문장들을 여러 개 만드시는 연습을 하시고 또 실전에서도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지역 수험생 분들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왜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차이라 그래야 되나? 다른 지역과 차이가 좀 시책 같은 거를 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거는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정책과 뭐 연관이 있다 아니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구체적이면서도 되게 아 우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시책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경기 혁신교육 3.0 시작한다 뭐 이런 거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답변에 이제 아는 척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 이 시책 알아요. 저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디테일하다라고 봐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모든 문제에 또 그렇게 대답하면 그래도 될까요?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한 예로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했다더라. 그래서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답변 간단하게만이라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즉답형 한글 답안에 해주는 게 더 확실하게 이제 보이겠죠. 그렇죠. 영어는 사실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부상형에서는. 근데 이거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즉답형의 문제들이 과연 즉답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시체 쪽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구상형과 그쵸, 즉답형을 그쵸. 답변하는 시간이 8분에서 9분 정도라서 사실 답변 시간이 촉박했던 것 때문에 즉답형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게 제일 변수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제일 변수라 생각하는 건 자기 성장소개서를 안 쓰는 대신에 구상형 질문이 하나가 늘어서 구상형은 보통 영어로 답변하는데 그 시간이 아 그러니까 구상형 세 문제 즉답형 두 문제로 했는데 대답 시간이 15분으로 해서 사실 시간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구상형 답변할 때도 만약 넣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저랑 스터디를 했던 뭐 영어 과목도 그렇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그렇고 답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성장소개서를 제외하고 즉답 2개, 구상 2개랑 8분, 9분에 답변하고 자기성장소개서 1분 정도 답변을 해야 돼서 시간이 짧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성장소개서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정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내 말을 다 못하고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답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문장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키워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대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답변은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실현 측면에서 혹시 좀 이런 거 대비나 아니면 주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수업 시험 실제로 했을 때 아예 하나를 못 했어요. 네, 그래도 점수 봤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디렉션 다 못 찍혔다고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좀 최대한 나는 학생들이랑 이렇게 잘 놀아줘요. 그러면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데 조금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네. 경기도는 15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이제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촉박한 게 있는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앞에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ER1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디렉션이 1, 2, 3가 있으면 그거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였나? 세 개가 있다고 하시면 하나를 중간에 빼먹었다가 수업 시간 하는 도중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감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이제 순서가 꼭 틀리더라도 일단 기억이 나시면 그거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도 맨 뒤에 빼먹은 게 있었어요 혹시? 그 ER 그 뒤, 하나를 아예 못하고 네. 그, 쌤도 라이팅이 잘린 거죠? 네, 맨 뒤에 거 네, 정확히 그래. 기억 안 나는데 그걸 아예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순서를 하나 까먹어가지고 네, 하다가 아 미안 얘들아 이거 까먹었는데 이거 다 했지 하면서 돌아갔다가 다시 넘어가는 네, 그런 식으로 경기는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을 할 경우에는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인가는 어떤 연도에는 아예 문제를 경기는 뭔가 하나 디렉션을 빼고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고 하면 이제 뒷부분은 그렇게 익스큐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디렉션 정말 빼먹지 않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경기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험 한 부분 뭐 ER2까지 만약 내가 했으면 거기까지는 빼먹는 게 없어야 할 것 같다라는 거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수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소통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솔직히 경기도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제 내가 저기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업의 주인, 내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 수업을 하는 건지 학생들을 보고 수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그 수업하는데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질문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칠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연습하시는데 지금 학생들 없이 수업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죠? 아,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할 때그 면접관 한 분이 이제 제 수업을 이제 이해하시려고 영어로 하니까 그 되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되게 귀여웠어요. 되게 이제 한 50대,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내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주니까 그 순간에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저도 아, 이 사람만이라도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수업을 이 순간에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제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면접관들 보니까 그냥 아, 저 사람들은 내 수업을 보러 온 사람들이고 그렇죠. 나는 저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좀더 아이 컨택트를 많이 하면서 네, 수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너무 긴장이 된다 하시면은 그냥 그 면접관 분들을 약간 동네 아저씨나 아줌마 처럼 이렇게 대하시고 물론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 나의 수업을 들으러 오신 가지시면 분, 이해하려고 오신 분.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 기제를 만드시고 방어 기제를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그 순간만큼은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 역시 것 강인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같아요. 네. 네네. 좋습니다. 스터디를 이제 그 병행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마지막 그뭐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준비하실 때좀 필요한 거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시원 교수님이 너무 말이 빠르다. 이렇게 손동작 지금도 많은데 네, 손동작 너무 많이 쓴다.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처음에 뭐 수업 시간할 때나 면접할 때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받으시거나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하시던 스터디 그룹에 가서 이제 개선된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는 게 그거를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개인 시간에. 네. 그래서 그런 피드백 같은 거 받으시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조금 봤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잘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좀 이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셔 주신 오픈마인드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수험생들을 봐오셨던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해주시는 피드백 같은 거좀 이렇게 잘 개선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되게 면접이라든지 수업 시간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거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스터디원 분들한테도 똑같이 보여드리고 점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피드백 받은 거를 내걸 만들어서 이제 그쵸, 그쵸. 스터디원들한테 그거를 이제 확인받는 식으로 너무 그런 식으로 계속 힘들어졌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터디를 활용을 하면 이제 학원에서 받은 피드백하고 스터디랑 이렇게 잘 활용할 두수 마리 토끼가 잡으면서 되게 있다. 안정적으로 할수 그렇죠. 있었던 그러면 것 같아요. 다음번 이제 그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을 때는 아, 이게 고쳐졌다. 이거를 그쵸.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그쵸. 루틴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이제 말씀하신 것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교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저는 스터디를 이제 메인 스터디를 하나 잡으시고 그다음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번 정도 이제 따로 스터디를 하나 더 만드셔서 그분들한테 한번 제 수업 보여드리고 같은 주제로 수업을 이제 다시 해서 그분들이 봐주시면 이제 만약 그분들이 봐주셨을 때그 피드백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내가 고쳐진 거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오전에 이제 메인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 끝나고 이제 다른 스터디룸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도 스터디를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만약에 스터디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스터디를 교환해 가지고 멤버를 바꿔서 그러니까 두개 스터디가 있으면 요 스터디원과 요 스터디원을 잠깐 바꿔서 해서 그분 수업도 한번 봐보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얻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터디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터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그때 가셔서 스터디 정해진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거다 보여주고 그리고 줄수 있는 피드백 최대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스터디 구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냥 좀 봐주시는 거 서로. 네,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나를 봐주는 시각을 다각화하는 게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그 매일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한 달 거의 다 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분들이 저를 봐주시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예상이 된다 그랬나? 근데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게 되면은 그게 한 번 더 판을 깨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되게 좀 신선한 충격으로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서 네, 그냥 좀 자주자주 스터디 하시면서 좀 모르는 사람이랑도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좀 많이 해보시면은 좀 되게 다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것 좀 표지하실 수 있고 좋습니다. 뭐 또 이제 더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이제 뭐 좀 쉬려고 하는 욕구를 이제 조금 더 낮추시고 좀 이렇게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1차 통과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잖아요. 그냥 지금도 너무 잘 해오셨으니까 지금 하던 거 조금만 더 힘 내시면은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2차 때 그럼 더 못 쉬셨나요? 같이 스터디원들끼리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먹고 살자고 하는데 밥은 먹었죠. 네. 중간중간에 이게 먹으니까 이제 근데 너무 그렇게 친목 모임으로 빠지지 말고 네. 목적이 딱 명확한 그룹이 되기를.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이제 교사로 일하는 저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더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데 버텼는데 지금 한 달만 좀 더 힘내서 하시면 끝에 정말 다시 교직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